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우리 집이니까. 너네 집이... 백승 좀! 왜 안 들어와? 한이야, 빨리 들어와! 들어줘? 아,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도움은 안 받는데, 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쭉 알고 지낸 것 같아요. 뉴스 보고 나보다 이 사람이 먼저 너 찾으라고 그랬어. 같이 살자고. 그래서 바로 방송국에 전화했지.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희가 늘 그랬어요. 어렸을 때 신세를 너무 많이 줘서 꼭 찾아서 갚아야 한다고요. 아이, 신세는 무슨... 근데 이제 찾아. 둘은 서로 전혀 몰라? 같은 3학년인데? 아,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치? 공부를 좀 잘하지. 근데 쟤 애들이 싫어하지? 네? 어, 성격 이상하잖아. 거만하고 눈 맨날 쭉 내리깔고. 지금도 봐라 쟤. 쟤 여자애들한테 이게 하나도 없지? 아, 뭐. 어? 백은 쪼, 앉았어? 공부했어. 왜? 너 그러다 형처럼 된다. 인사드려. 우리 둘째예요. 좀 어리죠? 4학년이야, 이제. 안녕하세요. 백은조입니다. 아, 똘똘하게 생겼네. 둘 다 엄마 닮았다. 참으로 다행이십니다. 그쵸? 어, 누나한테도 인사드려. 한이 누나야. 오하니? 안녕. 인사 안 해? 싫어. 왜? 머리 나쁘게 생겼어. 누나가 머리가 왜 나빠? 공부를 얼마나 잘하던데. 진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아? 한 잔에? 한 모금 밥을 있었구나? 어디 보자. 6학년 거네? 한우충동. 너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니까요. 한우충동. 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한우. 얘 한우가 맛있잖아. 근데 비싸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충동. 예. 한우가 너무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한다. 이거지. 정말이야, 형? 한우가 먹고 싶다는 거야? 땀한, 소우. 술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가득할 충, 대들보, 동.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 즉, 그 정도로 책이 많다는 뜻이야. 바보 아니야? 백은조! 너희 버릇없이는 빨리 누나한테 사과해. 싫어! 안 해! 바보는 딱 질색이야! 네롱. 형제 두 명한테 모두 차였다.
난 한다고 했는데 네 마음인지 모르겠다. 어머, 이게 다 저 때문에 새로 꾸미신 거예요? 응. 왜? 마음에 안 드니? 어,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공주방 같아요, 꼭. 그치? 이것도 공주 침대다? 어서 와서 앉아봐. 얘, 내가 이만 꾸미면서 얼마나 재밌었는데. 난 진짜 너무 딸이 갖고 싶었거든. 이렇게 방도 꾸며주고 이쁜 것도 같이 사러 다니고 그리고 나이 들면 여행도 같이 하고. 근데 시커먼 남자 셋하고만 살자니 내가 얼마나 재미없었겠니? 예, 우리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자. 네. 이건 선물? 집이 무너졌으니까 신발도 없었을 거 아니야. 신어봐. 아, 이쁘다.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어떡해요. 예, 신세는 내가 이거 사면서 얼마나 좋았는데. 좀 큰가? 아니요, 저는 이게 편해요.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말도 이쁘게 하네. 아, 예. 너 그냥 아줌마 딸이라, 딸. 어, 갖고 왔어? 그래. 지 그러면은 피곤할 텐데 씻고 일찍 자. 네. 진짜 감사해요, 여러모로. 내일 아침에 보자. 네. 안녕히 주무세요. 승전이 군대. 방 문조방이었어. 아. 근데 누구 덕분에 문조 침대에 책상에 아주 좁아 죽겠다. 미안해. 미안하면 이제 나 좀 가만 놔둘래? 요 며칠 아주 성가셔. 학교에서 또 괜히 떠벌리지 말란 얘기야. 떠벌리긴? 걱정 마. 너랑 동거한다는 소문 나면 너보다 내가 더 곤란해. 동거라니? 네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겠지. 먼저 씻는다. 죽었어.